성당의 특징은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이 아름답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간은 체험으로 남게 되죠. 형태는 눈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좋은 건축물들이 둘 중에 하나가 결핍되어 있어요. 외부 형태가 좋으면 내부는 별볼일 없거나. 그런데 이 롱샹 성당은 형태와 공간의 거의 최고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그 건축 비평가들이 이 롱샹 성당을 베토벤의 5번 교향곡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향곡을 5번 들으면 계속 듣고 싶죠. 마찬가지로 롱샹 성당을 가보면 또 가고 싶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건물하고 들판이 다 똑같은 색이 됩니다. 우리가 종묘 가면 종묘 정전에 하얗게 그 바뀌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인데, 자 내부로 들어가 보죠. 지금 자 내부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반대편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원래 요 메인 출입구는 커다란 순례 행사가 있을 때요 문이 열립니다. 자, 이 바깥으로 이 들어오라는 얘기는 건물 전체를 보고 들어오라는 그런 사인 같기도 해요. 이 앞에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이 곡면이 두 개가 서로 만나고 있어요. 자, 이 곡면 사이로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들어가면 저와 같은 모습의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그 그림은 빛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오전 오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자, 27개의 크고 작은 그 창이 있는데 창이 전부 다 크기가 다릅니다. 큰 거는 183짜리도 있고요. 작은 거는 27cm짜리도 있습니다. 전부 다 코르비제가 개발한 모듈러 치수에 의한 거죠. 모듈러라는 것은 코르비제가 미터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지구의 4천만 분의 1을 갖다가 1미터로 정한 기계적인 거는 치수, 척도 개념에 부적합하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인체와 관련된 그런 치수를 가져왔다. 우리가 일갤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 양동이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일갤론이고, 1피트는 또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폭이고, 이런 또 일리아드는 영국의 처녀가 이 토목을 잴 때, 천을 잴 때, 팔을 펼쳤을 때가 90cm가 바로 일리아드고, 다 인체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 경찰의 평균 키 180cm를 기준으로 삼아서 배꼽의 위치, 무릎의 위치, 손을 든 위치, 이 치수들을 전부 다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27개의 이 창이 있는데, 문제는 이 벽이 엄청난 두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밑에는 3m가 넘습니다. 위에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벽은 두께를 가지고 있을 때 깊이감 있게 빛이 들어옵니다. 이걸 르 코르뷔제는 어디서 터득을 했느냐? 프랑스 남부의 르트로네스도원, 여기 가면 벽이 1m 20입니다. 그 두터운 벽에서 빛이 파고드는 그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코르뷔제는 끝없이 자기가 여행하면서 본 것들, 그것을 갖다가 건축에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형 건축가였었죠. 자, 이곳에서 빛이 쏟아집니다. 교향악처럼 쏟아지죠. 자, 그리고 저 동쪽 제단을 보면, 시선을 바뀌면 13개, 14개의 10cm짜리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시공을 할 때, 이곳에 신부가, 이 벽면에다가 먼저 예수가 동방 박사의 안내로 이렇게 올때 밤하늘에 별의 별자리 뭐 이런 개념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뚫어요. 10cm짜리 뚫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리를 놓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해가 뜰때 저기서 밤하늘에 별처럼 빛이 쏟아지죠. 그리고 저 가운데 지금 안 보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느냐? 이 성당이 순례자 교회로 평가를 받는 바로 채색된 목재 성모상이 있죠. 근데 저게 안 보입니다. 직접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신비감이 안 돌죠. 차, 다가서면서 어렴풋하게 보이는. 근데 이제 오후가 되면 저그 성모상이 또 보이죠. 자, 요런 그 아주 빛의,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붕과 거대한 지붕이 벽체와 10cm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을까? 바로 빛이죠. 빛은 신의 현존을 뜻하죠. 건축가의 위대한 역할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공간이라는 것은 빛의 예술이다. 바로 안토다다오가 이 공간에서 절실히 느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빛의 교회로 나중에 탄생이 됩니다. 이곳은 전기가 없습니다. 에어컨, 난방시설, 냉방시설도 없어요. 왜? 이곳은 순례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좌석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전례를 거부를 하는 거죠. 1950년대에 보수적인 캐톨릭에서 이런 교회가 나올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개혁의 하나의 전조라고 볼 수 있는 이 성당. 자, 이 성당의 빛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하나를 갖고서 만약에 이곳에 가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들이대거나 그 카메라를 들이대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품이 됩니다. 자, 자, 여기에 저 그 3m 되는 그 유리 끝에 녹색의 그 생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느냐? 라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뜻이죠. 르 코르뷔제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코르뷔제가 태어난 곳이 라슈토퐁이라는 해발 1000m의 쥐라산맥 꼭대기죠. 그래서 여름이면 늘 저 프랑스 남부 깻마르땡 해안가에 갔죠. 자, 바다에 대한 뭐 이런 느낌들이 저기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당의 이런 깊이감을 가진 이런 데서 빛이 저렇게 투사가 된다. 자, 여기에 마리라고 되어 있죠. 마리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중의적이냐? 성모 마리를 뜻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머니를 뜻합니다. 어머니 마리를 뜻합니다. 자, 이런 마리. 그 다음에 벽이 빨간색입니다. 야, 저기서 그 이게 아마 밤하늘의 별, 새벽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그 글씨들이, 그러니까 굳이 성모를 종교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그러한 구상적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고 이렇게 추상화된 몬드리안처럼 추상화된 색면 유리에다가 글씨를 집어넣은 그러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우수함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저기 이제 이 달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깨졌죠, 저거에. 그래서 저게 아마 신문에는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바깥에서 돌을 던져서 깼는데 일종의 반달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한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이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한 이런 처리가 아주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아주 리드미컬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번에 요 문으로 갑니다. 자, 이 문이 아주 그냥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 그냥 20세기 그 초반에 그 추상화가들이 그린처럼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3m, 3m 크기의 이 문을 봅니다. 자, 문은 가운데 힌지가 달렸습니다. 르 코르뷔제가 가장 좋아했던 문입니다. 코르뷔제가 설계한 건물의 대다수는 저렇게 가운데 힌지가 달려서 밀면 이렇게 사이드를 열립니다. 바로 이 30cm 두께의 이 철판으로 된 이 3m의 그 벽화는 8개의 조각으로 파리 자기 작업실에서 제작이 돼서 여기서 조립이 된 건데요. 자, 여기에 별도 있고요. 손도 있습니다. 구름도 있어요. 또 밑에 뱀도 있습니다. 뱀은 뭐 사탄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손이 뭘까? 자, 저 손이 의미야,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심오하죠. 자, 이곳에는 그 롱샹 성당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적인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추상화된 작품들이 되어 있죠. 자, 이 작품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다음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작품이죠.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작품. 자, 이 그 가브리엘 수녀가 저기 천사가 이제 저기 당신 아기가 졌다, 수태했다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와 놀라면서 이렇게 손을 펼치면서 이런 그 거부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 여기서 이 가브리엘의 논처리와 손 세 개를 딱 들고 있는 모습과 그것을 저항하듯이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이 그림.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꼬르비제의 문에는 이 수태고지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손과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의 이 손이 바로 요 손이 요거고 요 손이 요로 간 것이죠. 그리고 별은 동방 박사의 그 저 예루살렘의 별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저 문을 열고서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이 그 롱장성당을 찾아서 120m의 고지를 올라와서 이 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마주보는 곳이 바로 저 성모자상이죠. 저 성모자상 벽에는 바로 별들이 떠 있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추상화돼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롱샹성당이 1900년대,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그 요 모습으로만 있다가 여기 지금 성당이고 여기가 이제 방문객 숙소고 여기 사제관이 숨어 있습니다만 요것만 있다가 2006년도에 이곳에다가 그 수녀회, 클라라 수녀회를 위한 그 숙소와 예배 공간을 둔다는 프로젝트가 발령이 됩니다. 부장송 교구에 의해서. 그때 발칵 뒤집힙니다. 이곳에 어떻게 위대한 그 근대 건축의 이런 그 유산에 여기다가 이상한 구조물을 설치하느냐. 건축계가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 중축계약안의 설계자로 결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렌조 피아노라는 건축가입니다. 렌조 피아노는 뭐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가장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 잘 반영하는 우리가 이제 그 바젤에 가면은 바이엘로 미술관이라고 있죠. 바이엘로 미술관 가면 정말 그 내부 분위기가 정말 차분하고 좋죠. 바로 그 렌조 피아노입니다. 렌조 피아노한테 맡깁니다. 피아노가 저 롱샹성당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의 형태를 갖다가 그 해치지 않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저 클라라 수녀의 그 12개의 숙소와 그 작은 예배당을 지하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이곳을 찾게 되면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한 인포메이션 센터를 거쳐서 게이트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죠. 렌조 피아노입니다. 정말 위대한 건축가죠.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미술관, 미술관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알려진 자 바로 이제 지하에 저렇게 놓고 자 저 성당 밑에다가 저 안에다가 이렇게 언덕 밑에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클라라 수녀의 예, 관상 수도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부장성 교구에서 원래 그 클라라 수도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곳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롱샹성당의 내부에서는 미사가 이렇게 없다가 이 클라라 수녀회가 생기면서 오후 5시 정도에는 이 수녀들이 롱샹성당 안에서 미사를 봅니다. 그 미사를 볼 때 가시게 되면은 이 수녀회가 수녀들이 부르는 이런 노래와 롱샹성당에서 어우러지는 음의 향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클라라 수녀회가 미사를 보고 한 명씩 이렇게 퇴장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마 김광현 교수, 서울대 교수, 아마 건축계에서는 제일 그 이론적으로 많이 그 해박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또 카톨릭의 신자로서 성당 건축을 많이 하시죠. 이곳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저 제단 앞에서 신부가 그 미사를 보여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울려갖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멍멍멍멍멍멍 됩니다. 그래서 김광현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교회냐, 어?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롱샹성당은 빵점이다. 어? 그리고 클라라 수녀회가 부르면 막 음들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게 묘한 효과를 낳게 돼요. 에코를 나면서 뭔가 신비로움을 자아내요. 하여튼 김광현 교수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원래 이 교회의 목적은 야외에서 순례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내부는 그야말로 그 말씀이 전달이 안 되더라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롱샹성당 갔을 때 하나 조금 볼 그 곳이 있어요. 남들이 전혀 안 봅니다. 전혀 안 보는 곳이 어디냐. 지금 없어졌네요.
지금 제가 지도에다 표시를 해놨는데, 네. 잠깐, 이게. 자, 여기입니다. 지금 그 위치를 알려드리면, 여기서, 여기 바로 이제 진입로입니다. 요게. 요 길은 원래 기존에 있던 길입니다. 요 길에서 여기에, 여기 그 구조물이 있죠. 요 옆이 묘지가 있습니다. 작은 묘지. 사람들이 거의 안 들립니다. 요 묘지를 살짝 들어가시면, 자, 요 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면 꼭 요 묘를 보고 오심. 이, 아마 원고에 써놨습니다만, 이게 르닥 신부인가 그런데요. 좀 이름이 긴데. 이 신부가 1970년서부터 이곳에 20년 동안 이렇게 그 이곳을 가꿉니다. 이 사람이 풀도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도 심고, 그야말로 이 롱샹성당을 애지중지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은 바로 롱샹에 있다. 롱샹성당에서 내가 근무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다 하면서 롱샹성당에 대한 책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신부가 죽어서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이 사람, 그러니까 한 롱샹성당이 오늘날까지 유지됐던 것은 그 건축가의 노력도 있지만은 이곳을 그 하나의 성소로서, 기독교의 성소로서 유지해온 그 이 사람이 바로 종탑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 요 사람. 자, 그래서 넘어가죠. 자,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걸작이 탄생이 되죠. 1955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마리알랑 꾸뚜리에는 사망합니다. 53년서부터 근육이 굳어지는 병에 걸립니다. 결국 1954년도 2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꼬르비제는 인도의 찬디가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인도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막 울면서, 아, 짐승 같다. 이렇게 슬플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오열을 하게 되죠. 자, 꾸뚜리 신부가 죽기 전에 그 꼬르비제한테 프로젝트를 또 하나 건넵니다. 그게 바로 라뚜렛 수도원입니다. 아주 명품 공간이죠. 자, 여기에 라뚜렛 수도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리옹에서 기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라브로솔 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한 20분 올라가면 되는데요. 아니면 차 있으면 금방 가시고요. 그 라브로솔 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하얀 성물을 만나고 그 밑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라뚜렛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코벤트라고 되어있습니다. 코벤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수도원 중에서 학생을 양성하는 수도원 학교는 전부 다 코벤트라는 이름이 들어간다. 자, 이곳은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 문명이 전쟁과 기계 문명에 의해서 황폐해져요. 그래서 이 프랑스 리옹의 도미니코 교구회가 수도사를 다시 양성하겠다 해서 수도원을 갖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웁니다. 이곳에다가. 자, 이곳에 세우는데요. 자, 설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인준만 남았어요. 이때 이 소식을 꾸뚜리의 신부가 저 벨기에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리옹 교구한테 그 편지를 교구장한테 보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응? 바꿔야 된다. 해서 끊임없이 그 편지를 보내는데 리옹 교구장은 이미 결정이 됐다. 응? 설계도면 다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뚜리의 신부는 끝까지 강력하게 우기죠. 그래서 결국은 재심에 들어가서 건축가가 바뀝니다. 설계도면 다 나왔는데 누구로 바뀌느냐. 르꾸르비제에서 바뀌죠. 아주 불운했던 건축가가 바로 노바리스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 파리의 유명한 에콜드 파리나 에콜드 그 저 파리 건축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그 성적을 거두고 졸업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뭘 설계했을까요? 아시 성당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노바리스가. 그런데 그게 설계를 다 해놨는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편지를 받습니다. 노발대발하겠죠. 그런데 르꾸르비제로 바뀌었다고 그랬더니 끄떡끄떡합니다. 자, 그래서 설계가 바뀌죠. 로바리스가 설계한 건물 다 잃었습니다. 아까 봤던 아시성당하고 비슷하죠. 전통적인 성당 건축의 어떤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축이 되죠. 노바리스의 전형. 자, 이 건축이 취소가 되고 이제
자,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그 성당은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성당을 보게 되면 왜 성당을 평지에 짓지 않고 저렇게 기슭해졌을까? 저희 실제로 가보게 되면 경사가 한 30도 정도 이렇게 완만한 기슭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텃파기도 힘들고, 근데 텃파기를 하면 평지로 만들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저 경사진대다가 그냥 기둥 세워서 설계합니다. 꼬르비제는 올려다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올려다본 건축물이 많이 있죠.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 그다음에 저 그리스에 가면 또 신전들이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꼬르비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피렌체 인근의 갈루초 수도원의 언덕에 있는 수도원. 그래서 꼬르비제는 저 기슭에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건물은 앞에는 5층이고 뒤에는 3층입니다. 입구가 뒤에 나 있습니다. 요 4층하고 5층이 바로 수도원 학생들이 기거하는, 80명의 학생들이 기거하는 수도사의 방이죠. 수도회사의 방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리옹에 들렸을 때, 라뚜레 수도원에 들리는 여정을 짰을 때 다른 여정 포기하고 하루는 이곳에 머물길 바랍니다. 하루에 머물 때 약 50유로 정도 됩니다. 50유로면 한 6, 7만 원?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럼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여기서 수도사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 볼 수 있어요. 자, 그 공간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의 내부에 들어가서 수도사에서 밤 저 잠자는 경험 절대 할 수 없죠. 수도사 아주 아니면. 자, 이곳. 근데 이곳은 8월 달에는 여름이라 그 방학 기간입니다. 8월 한 27일 정도 돼야 이제 하반기 스케줄이 일어나고 7월 말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저 예약이 안 받았을 텐데, 아마 라뚜레 수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라뚜레 호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약을 하면, 메일을 보내면 거기서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이곳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부부가 가더라도 각기 다른 방을 써야 됩니다. 옆에. 자, 이렇게 요 방이고요. 자, 그래서 요 5층에 보면 80개의 셀들이 있죠. 자, 성당입니다. 수도원은 반드시 성당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성당의 표면이 다 콘크리트입니다. 아까 김광용 교수가 한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저녁 때 미사가 7시에 있습니다. 7시에 여기서 미사를 보면 약 20분 동안 그레고리안 찬트 비슷한 그런 이 미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고 한 10명의 신부가 여기서, 7, 8명의 신부가 양쪽에 앉아서 하는데 막 잔향이 한 2, 3초 정도 됩니다. 여기서 부르면 2, 3초에 막 공중에 음이 떠돕니다. 아, 신비하죠. 장엄하고. 자, 그리고 역시 이 성당도 보면 여기 떠 있죠. 이 떠 있는 요 공간이 어떤 효과를 자아내는지 이따 한번 경험을 하시고요. 요 측면에도 이렇게 색깔을 머금은 빛들이 들어옵니다. 요게 경사가 져 있는데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 반대면이 초록색, 빨간색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색깔이 아주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자, 요 빛입니다. 요게 이제 7시에 미사가 여름에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를 보게 되면 의복이라든지 또는 뭐 미사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신부들은 인부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 접대하는 겁니다. 원래 이곳에 이제 수도상들이 한 7, 80명 있을 때는 수도상들이 학생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프랑스 역사를 보면 1968년도에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거대한 학생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곳에 수도원 학생들도 다 떠납니다. 한 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 역할이 뭘로 바뀌느냐. 이곳을 방문하는, 르크루비제 건물을 보러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접대로 바뀌게 돼서 지금은 한 10명 정도 남아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7시 미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점점 저 칼날과 같은 빛이
이 대각선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저 빛이 미사가 끝나는 7시 20분이 되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칼날과 같은 빛이 떨어지고 여기에 원형의 창이 쏟아지고 자 이런 모습들 자 아주 장엄하죠. 여기가 이제 그 미사를 볼 때 성구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이 공간인데 이거는 지하로 떨어집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볼 거고요. 르코르비제가 사망했을 때 저 프랑스 남부 깜부 마르땅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파리까지 운구할 때 하루를 여기서 머뭅니다. 나중에 꼬르비제가 죽은 다음에 4평짜리 오두막에서 그 낙서가 하나 메모가 발견이 돼요. 내가 혹시 죽으면은 하루를 라뚜라스도원에서 머물게 해달라.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 머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파리로 떠나가게 되죠. 자, 이 공간. 자, 이 미사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신부들이 올라갑니다. 바로 요 옆에 식당이 있어요. 자, 신부들은 역할은 뭐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저녁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근데 이 신부들이 보면 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뭐 이제 한 거의 70, 80대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나누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저녁 식사는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와인하고 이렇게 그 풍성하게 일단 나옵니다. 생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서양입니다. 이 여름에 서양빛이 엄청나게 강한데 이 창을 보면은 창을 여는 데가 있긴 있는데 거의 막혀 있습니다. 되게 덥죠? 야, 기능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이렇게 더위를 참는 것도 하나의 고행이 아닐까. 자, 그런데 이 창을 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창이 굉장히 리듬이 있어요. 자, 어떤 거는 183, 어떤 거는 80, 73, 어떤 거는 43, 뭐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다 모듈러 지수예요. 인체 지수. 근데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중에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크세나키스입니다. 혹은 제나키스라고 부르죠. 현대 음악가 중에서 크세나키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테네에서 건축과를 졸업을 하다가 그 해방운동에 참여하다가 영국군이 쏜 포탄에 맞아서 눈이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영국군에 의해서 그 그리스 해방 운동을 펼치다가 이제 그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로. 망명을 한 다음에 바로 꼬르비제 사무실을 찾아가게 돼요. 한쪽 눈이 막 찌그러졌죠, 완전히. 그런데 이때 메시앙이라는 당대 최고의 또 이 그 음악가로부터 음악에 대해서 배웁니다. 꼬르비제가 어렸을 때 눈이 나빴습니다. 망막 박리증이 있어서 한쪽 눈이 시력이 상실됐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크세나키스도 한쪽 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세나키스는 엄청 아낍니다. 그래서 크세나키스한테 이 라트레스도원의 현장 책임자를 맡깁니다. 이 디자인은 바로 크세나키스가 음악적 개념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내용들 원고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층으로 이제 그 저녁 미사가 끝난 다음에 5층에 이제 올라가서 각자 요 셀에서 요 셀의 폭이 183cm입니다. 183cm는 바로 모듈러의 사람 키죠. 자, 여기에. 그래서 요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여주면 이미 자기 방에 이렇게 키가 꽂혀 있습니다. 자. 저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데 와이프는 옆방이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일생에서 가장 편한 잠을 잤습니다. 183의 그 작은 공간이 정말 그리고 내부가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뿜은 하얀 곳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런 그 동굴에서 자는 듯한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런 공간을 거닐면서 공간에 대한 체험, 빛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 요 침대입니다. 저 침대에 저 수도사리 썼던 책상 하나, 또 발코니, 요 공간이죠. 자, 요 공간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수도원의 본질을 체험하고 르크르비제 건축의 그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가시면 참 좋은 경험. 그 저 수도사에서 좀 책장이 있고요. 자, 요 책상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의 벽면에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온통 자, 치수 개념이 바로 모듈러 치수다. 자, 이게 저녁 무렵입니다. 라브로스레 차이 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곳에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매미가 없습니다. 아마 매미도 수도원인지 아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8월 달이면 그냥 아파트에 막, 그리고 벌레가 없어요. 방충망도 없었는데도, 아, 정말 이런 데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실루엣으로 느끼는 이 거대한 이 고요, 콘크리트 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제 하루 밤을 체험을 해도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라트르 수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경사모냐 하면 이 땅을 수평으로 한 다음에 이 바닥판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얹어야 되는데 그냥 꽂혀 있습니다. 경사면에. 자, 자 여기 아침을 또 다시 아침은 그냥 간단합니다. 우유하고 이제 식빵 하나하고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룽샹성 라투레 수도원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요 공간입니다. 요거요. 요게 바로 성당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 바실리카 평면에 양쪽으로 날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는 트란셉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꼬르비제는 트란셉트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귀의 형태로, 귀 되게 좋아해야 돼요. 귀의 형태로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뒀는데 여기가 이게 경사 가진 빛의 대포입니다. 이 빛이 내부로 떨어지는 7개의 모티브가 이게 다른 각도로 해서 원형으로 또 빛이 들어옵니다. 이건 빛의 대포라고 불리고 이건 빛의 기관단총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데 이 공간은 이곳은 가이드 투어를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가이드에 따라서 이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루 여기서 묵을 때 이곳을 못 볼 텐데, 그런데 이 프론트에 가서 아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곳을 서너 번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 키를 줍니다. 그럼 키를 주면 혼자 들어가서 이곳을 볼 수가 있어요. 30분만 보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곳을 이제 보러 내부로 들어가는데 키를 받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한참 헤맬 끝에 이제 알아내는데요. 자, 자, 바로 요게 이제 성구실이죠. 성구실 안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계단으로 통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키를 받으시면 요 성구실로 들어가서 성구실 안에 계단을 타고 밑으로 지하로 더 안으로 이곳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자, 크립트는 지하 묘소, 지하 예배당입니다. 모든 성당이 다 있습니다. 지하 묘소는 바로 그 성당, 그 수도원에 살던 성인들이 묻히는 곳이죠. 그곳에 예배당이 있죠.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아주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바로 수도생들이 아침에 여기에 와서 미사를 받던 곳입니다. 이곳에 7개의 단이 있는데요. 7개의 단이 있는데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침에 여기서 미사를 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미사를 보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 벽이 있고요. 마크로스코의 빨간처럼 이 원형의 창이 위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각도가 다 틀려요. 아까 봤듯이. 자, 그리고 이 공간 너머에는 바로 성당입니다. 자, 이 지하 크립트, 라트레 수도원의 가장 핵심인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면 꼭 보고 오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공간,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식당이고요. 요게 이제 예배당이고 경사를 따라서 오면 여기 식당이고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뭐 옛날에 교장실, 도서관 이런 학교입니다. 자, 이런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대기의 수도사들과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과 너무나 건박하죠. 수도원이 갖고 있는 아주 화려함보다는 그냥 콘크리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겸허함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자, 이곳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라트레 수도원의 신부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입니다. 마크 신부입니다. 제일 젊어요. 자, 이 마크 신부는 대학에서 미술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옹 주변에 비엔나레의 기획의원이기도 합니다. 꾸뚜레 신부처럼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되지만, 자, 그래서 이 마크 신부가 2008년부터 기획을 합니다. 리옹에서 비엔나레 2년마다 전시가 열려 있는데, 바로 라뚜레 수도원에서도 미술 기획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 때마다 한 명의 예술가를 선정해서 그 내부에서 전시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이우환도 여기서 2017년도인가 전시를 했습니다. 자,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해 초대 작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그 독일 최고의 현존하는 예술가인데요. 자, 이 사람. 자, 이 사람 이름 뭐죠?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안젤렘 키퍼. 자, 안젤렘 키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 독일 화가 중에서, 조각가 중에서 가장 네임 밸류가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안젤렘 키퍼를 꼽죠. 안젤렘 키퍼가 가지고 있는 그림의 특징은 자, 지금 임파스터 기법이라고 한대요. 이 표면이 대단히 거칠습니다. 심지어는 모래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물감하고 이겨서 붙여놓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숭고의 미학이라고 할까, 거친 대자연의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어 있죠. 자, 이 위대한 안젤렘 키퍼가 왜 화가가 됐을까? 이 사람의 본래 대학에서 전공은 법률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안젤렘 키퍼가 대학교 3학년 때 20살 때 라뚜레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기숙사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요. 왜 이렇게 이 공간이 나한테 영성을 갖다 줄까? 그래서 체류 기간을 3주로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르 코르뷔제가 왜 이런 공간을 설계했을까? 콘크리트가 가져다 주는 힘이 뭘까? 여기서 영성을 느끼고 법률을 때려칩니다. 그리고 뭘로 바꾸느냐? 전공을 미술로 바꿉니다. 이 라뚜레 수도원은 그야말로 안젤렘 키퍼의 그 미래를 바꾼.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전시회가 열렸을 때 타이틀이 뭐냐? 50년 만에 돌아온 안젤렘 키퍼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안젤렘 키퍼의 그 조각들이 여기 전시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콘크리트죠. 안젤렘 키퍼의 그 회화가 왜 거치냐? 이 라뚜레 수도원의 콘크리트의 표면이 대단히 거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브루탈리즘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하면 콘크리트의 표면이 완전히 평화라고 그 다음에 대리석처럼 만질만질 돼야 되죠. 안토다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르 코르뷔제는 마르세 위에 있는 그 윈지테 다비드왕 시용처럼 그냥 거푸집을 떼어낸 그 거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 거친 모습으로 표현한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자, 그 이렇게 그 안젤렘 키퍼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맡기고요. 조금 이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이제야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자, 2부는 꾸뚜레 신부에 의한 성미술 운동을 모두 이제 마치고요.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교회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가 클라우스 브라더즈 채플입니다. 클라우스 스인데요. 수사교회라고. 보통 우리가 신부들을 브라더라고 부르죠. 클라우스 브라더 수사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하이데거가 왜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왜 나오게 되느냐. 자, 지금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예술 산책해갖고 한 달 이제 갔다 온 코스인데요.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뭔가 예술적 의미가 지니고 있는 장소만 이제 찾아간 루트입니다. 자, 여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프라이부르크. 위에 골마루가 바로 옆에 있죠. 스트라스부르크가 여기 있고요.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대단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바로 하이데커가 교수직을 했었고 총장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상학의 교조로 불리는 후설이 이 대학에서 그 티칭을 했던 곳이죠. 자,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그 요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가보죠. 프라이부르크가 여기 있으면 프라이부르크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마틴 하이데커의 그 오두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그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산 하나를 넘는 것처럼 대단히 험준합니다. 이곳이 숲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검은 숲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프라이부르크에서 대학 총장을 하던 그 하이데커가 그 교수가 되기 직전인 1922년도에 여기다가 오두막을 짓습니다. 자, 오두막을 찾아가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 차로는 45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을 끼고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면 대단히 운치가 있죠. 강원도를 넘어갈 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속이 지금 보면 검게 다 숲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그 계곡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엄청난 유명한 지역이에요. 자, 이곳을 찾아가 보죠. 자, 바로 이곳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처럼 보이죠. 알프스의 흘러내린 그 산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에 바로 그 제목이 바로, 저기 지명이 토드나우 베르크입니다. 우리가 베르크가 들어가면 계곡인가 뭐 이런 뜻일지, 토드나우 베르크. 그리고 여기 슈발츠발트가 바로 검은숲이라는 그런 그 지역이고요. 자, 야, 이곳에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겨울에는 이렇게 스키장으로 변하고요. 제가 갔을 때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안개가 피어올라가고 길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런 그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밑을 내려다보면 이러한 아주 고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죠. 이곳에 왜 하이데커는 오두막을 졌을까? 자, 바로 이제 토드나우 베르크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집들이 다 호텔입니다. 목조로 된 호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곳에 가시면은 여기서 하루 이렇게 묵으시고 그 하이데커의 오두막을 찾아가는데 뭐 많은 그 사람들은 걸어서 한 5km 정도 되는 하이데커의 그 오두막을 찾아가는데요. 렌트카르가 있으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제가 묵었던 호텔이고요. 자, 여기 이제 곳곳에 하이데커의 오두막으로 가는 그 사인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바로 여기가 하이데커가 오랫동안 묵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책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존재와 시간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직기 거주학이라는 이런 책이라든지. 근데 이 경사면이 상당히 급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올라가도 쭉 미끄러졌는데, 한번. 비가 와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검은숲이 펼쳐져 있고, 아, 왜 이렇게 고독한 곳에다가 집을 졌을까. 그냥 대학 총장이고 교수면 프라이부르크에다가 그, 저기, 뭐야, 집 좋은 거 살고 연구하면 되지. 자, 이곳이 바로 사유의 공간. 수많은 하이데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이곳을 왜 가는지 모릅니다. 아, 왜 이런 데서 왜 오느냐고 저 한바탕 또 했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 그 하이데거가 묵었던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집입니다. 이 길이가 7m고 전면의 폭은 6m입니다. 자, 정면의 이 모습이고요. 자, 이 방은 4개입니다. 4개고 여기에 바로 자, 그 물이 이렇게 통나무를 파 갖고 이렇게 그 물이 떨어져. 이 물소리가 대단히 이제 아름다운데요.
자,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그 부엌이고, 여기가 바로 글을 쓰는 데스크가 있는 그 책상입니다. 자, 요 공간에 바로 이제 이런 그, 생수를, 바로 이제 하이데커가 이렇게 여기서 물을 떠서 식수를 이용했던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묘에도, 하이데커의 묘도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메르키니라는 그 묘지에 있는데, 거기도 별이 있습니다. 별이 상징하는 게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19년도에 갔을 때는 이 별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근데 여기서, 여기 제가 아니카 눌밝은 약초, 이런 말을 써놨죠.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하이데커가, 자, 여기 이제 창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방이 하이데커가 이제 글을 썼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의 모습이고, 자, 이 정면입니다. 그래서 방은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개로 구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입구에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난로가 스토브가 있어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지냈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이데커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적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경사지 그에 집을 졌을까?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이 비엔나에서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나죠. 재벌집에서.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캠브리지로 가서 거기서 다시 노르웨이로 들어가죠. 노르웨이로 가게 되면은 큰 저기 뭐야 그 해안에 그 경사지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오두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두막 방금 전에 봤던 이 오두막 이게 이제 원래는 허물어졌는데 한몇년 사이에 다시 이렇게 재건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공간을 겨울에는 얼어붙어서 이제 얼음 위로 건너가기도 하고 이런 데서 생활을 하면서 철학적 사유를 즐겼기 때문에 하이데커가 오두막을 짓지 않았느냐 그것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는 갔다 오질 않아서 지금 그 8월 달에 이걸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로 이렇게 혼자 렌트카로 갈 예정으로. 자, 그래서 자 하이데커가 오두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겨울밤 사나운 눈보라가 오두막 주위에 휘몰아치고 모든 것을 뒤덮을 때야말로 철학의 시간이다. 마틴 하이데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도회지에서 번잡한 것에 떠안아서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그 다음에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철학적 사유를 즐겼던 하이데커. 한때 1933년, 4년도에 히틀러의 그 맹종했다가 상당한 비판을 받은 이 하이데커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쉼터를 근데 이곳을 1967년도에 파울 첼란이라는 유대인 시인이 방문을 합니다. 파울 첼란. 자, 파울 첼란은 죽음의 프가라는 서울대 동문학과 전영애 교수가 번역한 시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파울 첼란은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자,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홀로코스트가 될때두 파트로 나눠서 한쪽은 가스실로 가고 한쪽은 수용소 중에서 일부는 팔려나 가는 근데 가스실로 가는 줄에 서 있다가 몰래 줄을 바꿔서 이제 극적으로 살아만 남은 이 파울 첼란이 아주 2차 세계대전에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나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히틀러한테 프라이브데레크 총장을 하면서 충성했던 하이데커의 오두막을 찾습니다. 67년도에. 자, 그래서 그쓴 시가 토트나우베르크라는 시죠. 이 토트나우베르크를 방문한 다음에 쓴 시. 아니카 눌부한분 약초, 별 모양 위에 달린 우물. 그러니까 별 모양, 아까 우물 봤었죠. 그 다음에 그 산장에서 그책 안에 어떤 이름이 내 이름 앞에 쓰였을까? 하이데커 오두막을 방문했던 방문자들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독일인들의 그런 그 어떤 이름들을 갖다가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숲의 초지 고르지아는 여기저기 홀로핀 오르키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아주 간결한 시 단어만 나열하는 이런 식구로 파울 첼란의 시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자, 바로 이곳에 가게 되면 바로 저 아니카라는 그 시에 나오는 식물이 노란 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니카는 그리스 말로 양을 뜻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고 어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목동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는데 저 아니카 꽃잎을 먹고 나서 그게 치유가 돼서 바로 이제 저게 약효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아니카 늘밝은 약초. 그 다음에 이 저 식물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라색 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르키스라는 그 저 꽃이죠. 자, 이쪽은 고지대라 그 풀이 높은 그 풀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꽃들이 있고 이런 시들이 남아있는 이곳 바로 토트나우베르크 이곳에 살면서 꼬르비제는 하이데거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죠. 들판의 축복, 풍경의 권위 하면서 이런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짓기, 거주하기, 사유하기라는 책을 씁니다. 1951년도에 이 책을 쓰게 돼요. 이 책이 건축가들한테 현대 건축에 공명을 하게 되죠. 현대 건축은 끊임없이 아파트처럼 기계화된 대량 생산된 이곳에 주거라는 개념은 없다. 거주라는 개념이 없다. 단순히 주택으로만 존재한다. 바로 짓는 행위와 거주하는 행위와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이 사유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갖다가 경종을 울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건축에 관련된 책에 보면 거주란 무엇인가 할 때 꼭 하이데거의 오두막이 나옵니다. 하이데거의 사유, 바로 토트나우베르크 그 골짜기에서 생성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짓는 행위와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글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황폐해졌고, 신들은 떠나버렸으며, 대지는 파괴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지금 33분인데 7분만 더 하겠습니다. 3분은 못하겠네요. 자, 여기에 그러면 오늘날 건축은 너무나 시각적 그 형태에 맹종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라파엘 전파, 1848년도 런던에서 결성된 라파엘 전파의 일원이었던 존 에버트 밀레이가 그린 눈먼 소녀라는 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뜻하는 게 뭘까?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코드니언을 들고 있는 소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저 팔을 자세히 보면 풀을 만지고 있죠. 비가 왔다는 것은 바로 촉각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를 들썩들썩 댑니다. 바로 비 온 뒤에 그 습기진 느낌들을 시각이 아닌 촉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현대 건축은 바로 인간의 경험, 느낌 이런 것들, 촉각에 의한 것들로 환원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망막에 의존하지 않고 촉감으로 전해지는 그런 건축에 대한 개념.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석의 시를 보게 되면 이 시를 보면 너무나 이 그 감각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감각이라고 하죠. 이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이 서로 결합된 미역오리 같이 생선가시가 있는 마루방. 아, 뭔가 이 감각이 틀리죠. 조개도 우를 저녁, 김 냄새 나는 비. 자, 이 후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 현대 건축의 방향도 너무나 시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촉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건축가로 하이데거의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개념, 그런 감각적인 개념을 이어받은 건축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피터 줌토로라는 스위스 건축가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데거의 이론을 그 전개한 책들에 보면 줌토로 건축이야말로 그 하이데거의 가장 그 비견될 수 있다 해서 실제로 줌토로는 하이데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끝부분으로 가서 저
프랑크푸르트에서 퀼르로 이렇게 그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이 브라더 클라우스 채플이 있습니다. 필드 채플. 그러니까 독일어인데요. 필드 채플. 벌판에 있는 성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브라더 클라우스라는 성인입니다. 이 브라더 클라우스 성인을 모신 이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프랑크푸르트죠. 그러니까 저는 저 독일을 갈 때 주로 이제 프라하트 공항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1시간 20분 정도 가면 본 도착하기 전에 밑에 여기에 벌판에 이 성당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당이라 이 벌판에 주차장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성당으로 가봅니다. 자,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끝없는 밀밭길 위에 농부를 위해 3년간 만든 예배당. 작은 교회를 농부를 위해서 3년간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 성당입니다. 높이가 12m입니다. 자, 이 작은 성당을 설계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당은 어떻게 해서 설계가 됐을까? 자, 위에가 뚫려 있죠. 눈물방울처럼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서 이제 물론 빛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쭉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 멀리 차를 받쳐놓고 들길을 따라서 와야 돼요. 하이데커가 시에서 읊은 들길을 연상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이제 두 부부가 있습니다. 샤이트 바일러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당시에 피터 줌토르가 퀼른에 미술관 하나를 시공을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쿨룸밤 미술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근데 쿨룸밤 미술관을 짓고 있는 이 피터 줌토르한테 이 부부가 찾아옵니다. 이 부부는 농민운동과 캐톨릭 봉사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는 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와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나 개인을 위한 벌판에 성당을 하나 세워달라 해서 무료로 설계해 줍니다. 근데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을 설계하면 이렇게 기초를 해서 이렇게 건물의 형태를 올려가죠. 지금 요게 24개의 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cm씩만 쌓습니다. 50cm씩만 쌓는데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이 지역에서 나는 황사 모래하고 섞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땅의 흙이죠. 흙하고 시멘트를 타설을 해서 50cm씩 24일을 쌓게 됩니다. 쌓는데 문제는 뭐냐면 쌓기 전에 이 지역에 있는 통나무 112개를 이렇게 원뿔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원뿔 주변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덮는데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가 아니라 묵은 콘크리트, 그냥 흙과 시멘트로 이 적층을 시키는 거죠.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쌓은 다음에 내부를 어떻게 돼요? 불을 지릅니다. 3주 동안 불을 지러요. 그래서 내부를 다 태워서 건물이 시공이 됩니다. 마을에 있는 농민들과 같이 이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짓기, 거주하기, 사유하기, 바로 이렇게 통나무 112개를 지역에서 있는 통나무를 저렇게 쌓죠. 쌓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여기에 50cm씩 24일 동안 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이제 쌓는 작업이죠.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제 피토줌토, 이 사람이 피토줌토입니다. 야, 통나무가 저렇게 동글동글하죠. 저걸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도인데요. 이게 콘크리트 부분이고 이게 올록볼록한 게 다 불이 탄 통나무의 곡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꼭대기에 뚫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는 납을 부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삼각형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치 지하에 있는 묘소, 크립트를 들어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죠. 올려다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될까? 자, 바로 삼각형문입니다. 3m의 삼각형문. 근데 이 성당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서야 이 공간을 봤는데 월요일 날은 문을 안 엽니다. 그 월요일 날 방문하진 마시고요. 자, 이 공간을 열면 이제 농부가 저 사람이 아침에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이제 내봅니다. 저기 삼각형 문이고요. 이 표면을 보면 통나무를 불태웠기 때문에 바로 전부 다 그 반원으로 이렇게 요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내부에는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촛불이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여기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요 자각상이 바로 브라더 클라우스 성인입니다. 이게 유럽은 각 지역마다 성인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추앙하는 성인. 바로 이 지역은 클라우스 수사를 갖다가 주로 성인으로 추앙하려는데 이 스위스 출신의 클라우스는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물과 이런 걸 먹으면서 고행을 했던 이 사람이죠. 자, 이 내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올려다보면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에 이런 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이런 그 투명한 수정과 같은 구슬입니다. 여기서 빛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납이 깔려 있고요. 자,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 클라우스 수사교회는 내부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조금 가셨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나무를 태운 나무 냄새, 그 다음에 빗물이 고여있는 느낌,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바람의 소리, 모든 감각들이 서로 이렇게 오감으로 체험이 되는, 그리고 건물의 축조 과정들이 인간의 땀과 노동과 이런 공간에 대한 사유가 겹쳐져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하이데커와 자주 이제 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부는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